정말 음악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노정은 참 고단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그리고 뜨거웠구나. 그래서 그 뜨거움은 아마 그들의 열정 속에서 나오는 그 온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한테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음악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은 단단한 내공으로 승화가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음악가로 탄생하는 그런 고단하지만 단단한 그런 내공들이 음악인들의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내공이 단단해지고 쌓이고 살과 가죽이 말라서 가벼워져게 되면 해탈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음악가들한테는 그런 경지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가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건 사물의 핵심에 빠르게 이를 수 있는 연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 연륜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안타깝고 아픈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수다스럽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실력은 이내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묵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런 내용들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인들의 삶은 참 주목할 만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음악인들의 삶을 어땠을까? 대부분 신분이 낮았습니다. 천민이거나 양민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도 기록의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뇌,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직접 자신의 붓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문인들에게 포착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